안녕하세요. 게임 못하는 남자 무물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더 하우스 2라는 공포 플래시 게임을 실황을 할 겁니다. 지난번에는 챕터 1, 그 거실 편을 플레이를 했죠. 오늘은 욕실 편을 플레이를 할 거예요. 기본적으로 플래시 게임이니까.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활성화되는 오브젝트들을 클릭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임이에요.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시골의 작은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는 허름한 집이 있었대. 그 집에 뭐 가족들이 다 죽고 같이 일하던 식모도 죽고 보모도 죽고 그래서 이제 폐가가 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이 플레이어가 직접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는 겁니다. 그 주택 침입하면은 그 불법 아닌가? 아무튼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. 더 하우스 2 욕실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! 지금 오후 3시인데 한낮에 불다 켜놓고 그래 너울 라이트까지 켰어. 그럼 이렇게 갑자기 한다 해도 지금 심정으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홀리바이블 성경이죠? 이게 그렇게 다치는구나. 수도꼭지가 물이 흐르네요. 빨리빨리 플레이를. 해야 되는데, 수도꼭지. 아니, 성경하고 수도꼭지하고 이 커튼만 열리는데, 아니, 근데 커튼은 이거 너무, 너무! 뻔한. 이거 뭐 뻔하지, 이거.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오겠지. 알고 누르는 겁니다. 알고 누르는 거예요. 그럼 뭐 뻔하지. 갑툭튀. 용기를 냈다. 성경. 수도꼭지. 아. 더 있나? 다른 오브젝트가 더 있나? 아, 이게 좀, 모니터가 멀어서, 가까이 가서, 이렇게 클릭을 하려 그래도, 지금 세 개밖에 못 찾았는데, 더 다른 게 있나? 바닥에 피가 있고요. 더러운 변기와. 아, 이 커튼밖에 없는데. 뭐될 때까지 계속 눌러봐야지 뭐. 변기 문. 아! 변기 문. 변기 문. 눌렀는데 안 넘어갔어요. 눌렀는데 안 넘어갔어요. 아, 나 아닌가? 아, 되게 지금 발끝부터 소름이 피가 차오른다. 물을 틀었더니 피가 차오른다. 뭐가 떠올랐는데? 우리 아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저희들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제발 용서해 주세요. 이 일가족 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한테 어떤 걸 했나 봐. 뭐 이렇게 안 좋은 못쓸 짓을 했겠지? 후회하고 있대. 용서해 달래.
성경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아, 이제 이거 욕실 커튼밖에 안 남았는데 욕실 커튼 이거 100% 빼박 이거 갑툭튀 아닙니까? 아까 없었잖아. 아이씨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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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? 물! 쪽지! 물! 물! 다른 게 없어! 다른 게 없어! 넘어가라 좀. 다 나왔는데? 다 나왔는데 성경? 하나님 성령 수도꼭지 야! 기본적으로 내가 클릭을 한 것만 반응을 하는 거면은 아 목소리 그림자가 안 보여? 야! 뭔데? 남자 귀신은 안 무섭지롱. 야! 용서해줘. 어, 소름, 와, 소름, 씨. 끝나. 여기까지였나봐요. 아, 그. 끝났지? 어, 끝난 거 맞지?